이천시 자치행정위원장 시무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2천 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 정치인 모임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지역마다 알리기 위해 여성위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각자 지역에서 아이스펙에 대하여 알리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도 아이스펙 문제점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오픈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장기화로 주민들의 생활 양식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에 도입되어 구매의 형태 또한 직접 구매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택배로 음식 배송을 위한 오토바이는 실세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다 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일회용품이 급증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에 동시에 아이스팩 또한 쓰레기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수액,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상온에서 얼음보다 2, 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완전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은 80%가 종량제 봉투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 붓고 포장지로 분리 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플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2억 1천 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는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스팩을 일상생활에서 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냉찜질용과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 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냄새와 수분 흡수에 탁월함으로 용기에 담아서 방향제 오일 첨가하여 방향제로 쓸 수 있고 화분위에 놓아서 보습에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이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시청에서 제작하여 각동 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비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단체배달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이스팩 수거함과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여성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각자 지역에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아이스팩 수거함과 재사용함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